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궁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Abandoned K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버려진 왕이 되겠는데 잘 나가다가 또 사람들에 의해서 아, 저런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겠어 라고 해서 이제 폐위가 된 그런 사람이죠. 궁예 was from 신라 royalty. 자,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Since his date of birth was a bad sign for 신라, a royal prophet told King 경문 to kill him.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거 신라의 불길한 사인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날부터가 이제 뭔가 이 royal prophet, 이 왕실의 그런 약간 예언자 이런 사람이 경문왕에게 궁예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However, one maid saved him. 이제 불길한 얘가 태어나서 불길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근데 한 시녀가 궁예를 구했습니다. Later, he joined the troops of 양길 and became a general.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예는 양길의 군대에 합류를 해서 장군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He strengthened his power and betrayed 양길.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힘을 갖다가 점점 강하게 해서 자기의 그 리더였던 양길을 배신하고 말죠. After he founded 후국으려, 궁예 called himself Maitreya Buddha and became cruel. 자, 이 궁예는요, 나중에 고구려를 세운 뒤에 스스로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미륵불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잔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Therefore, generals of 궁예 overthrew him. 그래서 이제 궁예의 그런 모든 그 장군들, 휘하들이 이 궁예를 갖다가 몰아내고요. And set 왕건 under throne. 결국에 왕건을 그 왕좌에 앉히게 된 것이죠. 궁예 was later killed by people.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 관련된 단어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볼까요? Number one, to set up or establish a firm basis or for enduring existence. 자, 뭔가를 굉장히 굳건한 바탕 위에다가 세우는 거죠.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뭔가를 설립하다, 세우다. found가 되겠습니다. 이 find의 과거로서 found가 아니라 그냥 F-O-U-N-D가 독립적으로 무엇을 설립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willfully, 의지를 가지고 knowingly, 알면서 의식적으로 causing pain or distress to others.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이거 뭐죠? 굉장히 잔인한 거죠. That is cruel. 궁예 became cruel later, right? Number three, an assemblage of persons or things, company band. 사람이나 물건이 이렇게 모여있는 집합체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도 중대 뭐 이렇게 하는데 troop이라는 표현을 쓰죠. troop, 군대가 되겠습니다. A person of royal lineage, member of a royal family. 자, 왕실, 그렇죠? 왕족, 우리 뭐죠? 그렇죠. royalty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